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주곤충박물관에 방문을 했는데요. 저번에 있었던 이제 그 박물관에서 새로 또 더 좋은 장소로 다 이전을 해서 개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오늘 여기를 전체적으로 촬영을 할 건데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크기가 쬐바는 것도 아니고 다 촬영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관장님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제가 아는 동생 건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박물관을 이제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 관장님으로서 이제 취임을 했는데 부럽네요. 아무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딘 좀 징그럽다. 와, 안에 들어왔는데 냄새가, 이거 뭐 살충제 냄새야? 모기향 냄새인데?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곳이고요. 곤충 냄새가 안 나고 진짜 세진 냄새가 오긴 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니, 다 신축인 거야? 예, 쾌적하고 좋지 않습니까? 오, 에어컨 빵빵하네. 예. 오. 사실 이 친구를 저번 영상에서 보고서 금수저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요. 얘가 지금 어릴 때부터 이 벌레, 얘는 벌레를 취미라고 표현 못해요. 벌레질을 했다고. 그 좀, 네. 금수저 아니에요. 네, 집에서 그동안. 쥐 나오는 데서 살았다고요. 그동안에 했던 걸 생각, 그 아시는 분들은 그거를. 진짜 어릴 적부터 이것만 모았던 친구들, 친구거든요. 와. 예, 여기도 지금 아직 미완성이고요. 여기 이제 설명판이고 뭐고 쫙 다시 깔고 리뉴얼을 또 할 겁니다. 아, 여기서 더? 네. 아. 이거는 정말 지금 그냥 대충 해놓은 거고 그냥. 여기는 다 너가 관리하는 건가? 그죠. 표고는 저밖에 못 만지니까요. 아, 여기는 이제 VR 감상실? 아, 여기 애기들 모여가지고 해서 이제 방송, 이거 뭐 교육자료 같은 거 보고. 그렇죠. 그리고 무슨 곤충 관련한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해부 자료들도 보고. 그렇죠. 한편에 애기 표본들 보고. 이런 거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아, 난 어릴 때 이거 좀 무섭더라. 약간 불 끄고 보면 싸하긴 해요. 그치, 여기는 불 끄고 있으면 이게 곤충들의 원한이 가득하긴 할 거야. 아, 좋죠. 나야 좋죠. 우와, 이건 대박이다. 이번에 저희가 최근에 이런 거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포토존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와. 여기는 특별 전시관. 여기는 주제가 좀 바뀝니다. 분기마다 바꿔서 새로운 주제로 전시를 하는데 지금은 독이 주제예요. 독? 네. 그래서 다들 그냥 독 갖고 있는 애들로다가 음산한 연구실 분위기로 이제 꾸며놓은 것이죠. 아, 난 너의 이 말투가 너무 짜릿해. 네. 저기 큰 게 장수말벌 독침이고 작은 게 쌍살벌? 네, 작은 게 쌍살벌. 이걸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 오지게 차이 나긴 한다. 아이들이 되게 은근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확대시켜서. 요새 벌도 키우잖아. 그렇죠. 얘네는 이제 그 제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독 갖고 있는 곤충들 이제 박쥐랑 이렇게 액시. 과래? 네. 이 과래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겼는데. 그러게요. 누구한테 받았는데 이거. 그치. 누가 줬지? 누가 줬죠? 장수말벌 빼밀리. 아, 이거 한국 거 아닌 것 같은데 몇 개는? 아, 이건 다 국산이에요. 이건. 아, 얘도? 네, 얘네는 변색돼서. 아, 투표리 크다 얘는. 말벌 출석 권에서 변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트인 데서 얌전하게 앉아있는 애들이 훨씬 인기가 좋더라고요. 포괄적으로 다 보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리지? 설명 안 듣고 그냥 둘러보기만 해도 제 생각에 한 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료? 네. 9,000원인데 이제 지역 할인이나 인터넷 할인 같은 거 하면 기본 7,000원. 해자네. 실내동물원이 한 15,000원, 2만원 하고 보면. 여기는 숲속 지원관이냐고 애들한테 조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 나한테 인기 없을 것 같아. 여기 지금 화면 안 보여. 그죠? 여기는 이 어둡게 해서 여 주변에 뭔가 숨겨놓은 게 많아요. 저희가 동물 박제라든 나무의 곤충 박제라든 그런 걸 직접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죠. 이거 건강원에서 훔쳐온 거 아니에요? 천상갑 껍데기 같은 거? 그건 모르겠어요. 얘네는 제가 박물관 하기 전부터 있어가지고. 나무 위에도 뭐 이런 나뭇잎 벌레 숨겨놨습니다. 곳곳에 저기 노란 거. 뭐 빨간 저거 어떻게 찾아 저거를? 은근 잘 찾던데 얘네들. 이거는 저희가 남아두는 큰 장수풀인 키론이나 팔라완 이런 귀중한 애들이 여기다 좀 붙여봤습니다. 나 인도네시아에서 얘네 봤을 때 이렇게 큰 멋진 나무에 애들 안 매달려 있어서 한 이 정도 되는 가지 껴있더라고. 아, 진짜? 그건 또 신박하네요. 부모님이 좀 많이 비명을 지르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장에 박쥐 곽새를 걸어놨기 때문에. 네. 이거 너무 동심파괴인데? 이게 동심파괴예요? 멋져가지고 박쥐. 여기 이제 살아있는 타란툴라랑 정갈이랑 바퀴벌레. 얘는 어두운 데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육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저번에 내가 입양했던 애들이잖아. 네, 맞아요. 지난번에 보셨던 애들. 야, 많이 컸다. 좀 지난번보다 많이 크고 이제 성충도 종종 나오더라고. 이질바퀴들은 다 컸는데? 네, 거의 다 컸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옷 벗으면은 이제 성충이 돼서 기어다니겠죠? 약간 감동이다.
카메라가 새롭습니까? 어, 바퀴벌레로다 나 열심히 돈 벌고 있거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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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비춰줘 여기. 오. 두 개 바퀴도 번식 진짜 많이 했어요. 야. 아 여기 이제 곤충 만지기 체험관. 네, 여기도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내가 제일 아끼던 거 여기 있네. 아 가시게 이거 이번 저번 주말에 얘네를 이제 전시하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치. 이 굴 파는 거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가시개미를 내가 18만원 주고 입양을 해가지고 여주곤충학문을 기증을 했거든요. 이거 그 제가 기증한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사육한다고 밖에서 이렇게 사육장을 짜가지고 흙 넣고서는 층을 만들어서 이제 사육을 하시더라고요. 굴도 파고 이 가시개미가 좀 재밌는 게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애들 땅속에 막 아무리 막 굴을 만들어도 바깥에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그치? 네. 이런 홍단닭정벌레인데 이 친구는 지금 산란 들어가서 지금 땅속에 들어있어서 지금 안 보이고요. 아. 대체적으로 멋쟁이 닭정벌레 수십 마리를 여기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닭정벌레가 한국에서 제일 불쌍한 곤충이지. 그죠. 이렇게 사육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닭정벌레 잡는 사람들이 99%는 잡자마자 바로 그냥 다 죽여요. 표본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애들을 키우고 있네. 네, 뭐? 얘네들은 기랍잡이인데 기랍잡이를 지금 만들고 있네. 그러게요. 오. 우와, 내가 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단기랍잡이. 얘네가 기랍잡이 종 중에서 해외인 애들 다 비교해도 그게 큰 편에 속한다며. 네 맞아요. 사실 남미에 있는 애도 그렇고 사실 만티고라 빼면은 다 커봤자 다 요만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거의 다 색깔도 예쁘고 해서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긴 또 사마귀 유명하지. 왕사마귀, 넓적배 사마귀. 주말에 오시면은 얘네들 밥 주면서 제가 특별 설명이나 귀뚜라미 먹이 주는 걸 눈앞에서 보여주길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은 사마귀 손에 올리는 거든 밥 주는 거를 눈앞에서 관람하시는 것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일해서 안 나오나. 대부분의 곤충 전시장 하면은 대부분 갑충이 주로 돼 있어요. 사슴벌레 장소 근데 이제 공급이 쉽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이 풀벌레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시즌 비시즌 아무 때나 상관없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긴 하지. 그리고 이쪽은 여기서 여주에서 지금 재밌게 키우고 있는 쌍살벌. 명물이죠. 네, 어, 쌍살벌. 아 있다. 둥지 계속 늘리고 있다며 내가. 네 맞아요. 어제도 진짜 육아 열심히 하고 나무 뜯고 어제만 접시에 미로 네 마리는 가져갔을 거예요 아마 얘네들이. 오. 저번에 커피 마셨던데. 네 맞아요. 곤충관에서 파충류 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쉬는 타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 여기가 파충류 전시관. 여기는 좀 사람들이 혼자서는 만지지 못하는 좀 크고 무시무시한 애들이 전시가 됐습니다. 어? 크록이네? 크록 모니터. 와, 오이씨. 얘 성격 대박이잖아. 그니까요. 요거는 그린부시 스네이크. 와. 사람 보니까 다 도망가네요, 진짜. 나무에 매달려서 하는 애들이니까. 예. 이거 장난감이라고 착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저렇게 나무에 걸려있으면. 얘가 화려해서 사람들한테 진짜라고 얘기해주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얘네가 작은 새하고 저 그 도마뱀 되게 잘 먹지. 아, 여기 당근과이나고 뼈 표본인가. 골격 표본. 요것도 나름. 저렴하고 진짜 비주얼도 괜찮아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나도 이거 하나 선물 받았어. 아 이거요? 어, 이거 제작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아 직접 수제를 받으셨군요. 응. 오 아자밀. 아자밀. 나 얘네 좋더라. 240개의 다리. 제가 직접 세봤거든요 다리를. 그걸 굳이? 어 근데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세는데. 어, 아. 240. 어 이거 똥 쌌다. 네? 개. 오줌이 묻었어요. 불쾌하진 않네요. 세봤는데 신기하게도 다리가 250개 넘는 애는 없더라고요. 그 아래 숫자. 여기가 막판인가? 네 여기가 막바지. 시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나가시면서 하는 것이 아? 여기서 뭐 표본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아이들이 직접 곤충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오크도 팔아요? 와 역시 리오크. 오 이런 것도 나와? 아 이거 벅스볼 후속입니다. 여기 아. 첫 번째였고 그 다음 번 이거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여주곤충박물관에서 또 같이 이제 샵인샵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YNK 랩타일의 부스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뭐 본 파충류들을 이제 입양을 할 수도 있고요. 기본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랑 사마귀도 분양을 하고 아. 황닭거미 이런 애도 가끔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엔 얘네들 분양 진짜 많이 되는데. 어 진짜 매 주말마다 한 수십 마리 나가는 것 같아요. 공룡들. 아이고. 야야야 표본 가져. 아 여기 표본 안 합니다. 으깨시오 으깨세요 바로. 아직 살아 있어. 아 살아 있어요? 좋아요. 예스 내꺼. 아 이 자식이 왜
위치가 없구만. 안 잡혔어야 했는데. 오, 작지도 않네. 딱 중간 정도에 작아 보이냐. 네. 아무튼 오늘 여주곤 초막물관에 왔었는데, 우리 건우가 여기 관장님으로서 이제 앞으로다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다가 설명도 하고 운영을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오시면은 되게 만족할 만한 그런 시설들로다가 이제 재밌게 구경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여주곤 초막물관은 이번 여름 시즌에는 특히나 뭐 다양한 생물들이 전시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이 사실 곤충의 시기잖아요. 그런 만큼 되게 잘 볼 수 없었던 이런 곤충들을 좀 더 흥미롭게 재밌게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와주시면 되고, 여주곤충박물관도 저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구독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장님, 앞으로 내가 관장님이라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앞으로 건우는 같은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서 앞으로 오랫동안 잘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돈이 오가진 않잖아. 아, 그죠? 뭐 저희가 뭐 그럴 사이도 아니고. 벌레가 오가잖아. 네, 그죠.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